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창덕궁을 방문하였다. 창덕궁은 경복궁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조선의 궁궐이다. 다리를 건너 진선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 나온다. 인정전.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이다. 중요한 국가적 의식을 행하던 곳이다. 선정문. 선정문 안의 선정전은 왕이 고위직 신하들과 업무를 보던 것이다. 선평문. 화평을 세상에 펼친다는 뜻의 선평문. 안쪽엔 왕비의 침전이자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인 대조전이 있다. 마지막 왕비였던 선정효왕후의 거처로 고유 장식과 벽화 문살 등이 잘 남아있는 모습이다. 왕실 가족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경운각이다. 대조전과 네 칸의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줄 난방용 아궁이도 있다. 오늘의 창덕궁 방문 목적인 후원을 가보도록 하자. 후원은 영상 촬영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사진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약 300평 넓이의 면모신 부용지. 후원의 첫 번째 중심지로서 휴식 외에도 학문과 교육을 담당했던 주변 건물들과 서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간이다. 통과하면 늙지 않는다고 하는 불로문이 있는 에련지와 의도합이다. 다양한 형태의 정자들이 있는 존덕정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사대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영경당이다.